낚시는 중반부를 넘기고 있다. 밤 11시 철수 예정. 아직 이렇다 할 조과는 올리지 못했는데 시간은 삽시간에 흐르네. 포인트를 옮겨보면 괜찮으려나. 여기 도착했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자리를 이제서야 가보기로 한다. 염소 새끼 마냥 바위를 탄다. 우선 집어등부터 옮겨놓고 현재 집어등 불빛 정면 좌측편으로 커다란 돌출 여가 있다. 그곳을 향해 첫 번째 캐스팅, 두 번째 캐스팅, 세 번째 캐스팅, 네 번째 캐스팅, 다섯 번째 캐스팅. 연속 다섯 번째 캐스팅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시작한다. 아, 이 산이 아니다. 결국 온 지 10분도 되지 않아 되돌아가고야 만다. 참으로 쉽지가 않은 낚시인 것이다. 집어등 갖다 놓고 카메라 삼각대 가지러 또 와야 된다. 처음 그 위치에서 아까 말했던 돌출여 쪽으로 캐스팅을 해본다. 그쪽 방향으로만 캐스팅하는 것이지 채비가 거기까지는 날아가지 않는다. 바닥층을 더듬으며 탐색해오는 채비. 이젠 입질할 때도 됐지 않니 요 놈들아. 기트, 바닥층에서 물어준 녀석이다. 바닥에서 물어줘 쏨뱅이인가 싶었는데 예상외로 볼락이었다. 오호, 씨알이 팁 사이즈가 될까 말까 하다. 못 잡고 있는 와중에 방생까지. 깊한 볼락은 몇 마리 되지 않은 현실이다. 문희 삼촌님 자리 쪽은 조항이 어떨지. 그곳으로 자리를 이동해 보기로 하는데 본인이 낚시하던 곳이 갯바위 왼편이면 문희 삼촌님께서 낚시하는 곳은 갯바위 오른편 끝이 되겠다. 끝에서 끝으로 옮겨 낚시를 시작. 밑걸림으로 채비를 터뜨렸다. 이 포인트엔 여가 많고 상당한 듯하다. 비록 밑걸림으로 채비 손실 많겠으나 볼락이 은신하기에는 무척 좋은 포인트일 듯하다. 문희 삼촌님이 옆에서 볼락 한 마리 뽑아내셨다. 깊소. 여로 인하여 바닥이 고르지 못한 바닥 지형. 그래도 이 지형은 바닥층을 노려야 된다. 캐스팅 후 완전 채비를 바닥에 가라앉히고 가라앉았다 싶으면 호핑으로 바닥층을 두드리며 탐색을 해나간다. 집어등 불빛 각도가 약간 거슬려 손을 본다. 이때 들어오는 입질. 엄청난 손맛이다. 그런데 놓치고야 만다. 이 여가 잘 발달된 포인트에서 낚시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볼락들은 분명히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닥층을 아주 꼼꼼하게 탐색 중이다. 히트, 바닥층에 있는 볼락. 예바치라서 녀석이 초반 여틈으로 파고 못 들게끔 드랙을 엄청 잠궈 놓았다. 이런 포인트에서는 초반 제압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승패가 달린 것이다. 씨알이 그렇게나 크지는 않은 듯이다. 볼락이란 것을 확인만 하고 바로 방생해버린다. 방향을 틀어 살짝 한시 방향 쪽을 탐색해 나간다. 입질이 있었다. 숏바이트로 끝났지만 채비를 회수하지 않고 계속 탐색을 해본다. 그러나 입질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입질이 들어왔던 한시 비스무리한 방향으로 채비를 날려본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채비는 싱킹 캐스팅 볼에 0.8g 지그헤드를 사용 중이다. 5g 지그헤드로 빨리 바닥을 찍고 탐색하는 방법도 좋으나
가벼운 채비를 먼 곳 바닥층에 천천히 침강시켜 탐색하기 위함이다. 비트, 역시나 내 채비는 문제가 없었다. 터덜거리면서 올라오는 볼락. 그러고 보니 내가 낚시하는 자리보다 이곳 바닥층에서는 솜뱅이가 나오지 않고 있다. 내 자리가 볼락보다 솜뱅이들이 더 좋아하는 자리인가. 아무튼 지금 올린 이 녀석 또한 바닥층에서 잡아낸 볼락이다. 계속해 싱킹 캐스팅볼 채비로 바닥을 노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이잔 없는 큰놈의 볼락이 올라올 것 같은 기대감이 살짝 들기 시작한다. 있으면 한번 물어다오. 물어만 준다면 고통은 아주 짧게 끝내줄게. 큰 녀석인가? 초반에 여에 쓸려 나오는 느낌에 큰 녀석인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바닥층에서 뽑아내니 가볍다. 사이즈는 12에서 14 정도로 예상되어진다. 아, 이 녀석은. 또 킵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하는 시알이 올라왔다. 내가 널 어쩌면 좋겠니? 결국엔 밑걸림으로 채비를 손실한다. 그래도 묵직한 느낌이 있는 것을 보니 캐스팅볼은 달려있다. 캐스팅볼이 살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게 몇천 원이나 하는데 돈 굳었네. 이번에는 지그헤드 채비로 바닥층 도전. 액션홈의 4g 지그헤드. 문희삼촌님께서 한번 써보시라며 주신 채비이다. 4g 지그헤드. 시원하게 날아가 착수한다. 지그헤드로 바닥층을 탐색하는데 느낌이 캐스팅볼 채비보다 더 확실하게 들어온다. 이 느낌을 이용해 바닥층을 아주 더 꼼꼼히 탐색. 기트. 이 녀석도 그렇게나 큰 녀석은 아니다. 아주 쉽게 끌려 나오는 볼락 녀석. 여는 잘 발달되어진 포인트이긴 하나 왕사미는 안 되더라도 그 엇비슷한 CR의 볼락이 정녕 없단 말인가. 이런 녀석은 우리 동네에서도 제법 잡아낼 수 있는 녀석인데 한 마리 잡아내고 바로 밑걸림이 생겨버렸다. 여가 아주 잘 발달된 이런 갯바위 포인트에서의 지그헤드 채비를 계획한다면 출조할 때 지그헤드 많이 구매해야 될 것이다. 다시 싱킹 캐스팅볼 채비로 탐색을 해본다. 지그헤드가 작은 저그램이라 밑걸림이더라고 싱킹 캐스팅볼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부력이 있어서 그냥 고그램 지그헤드 채비보다는 침강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런 지형에서 밑걸림이 덜하고 운용하는 데는 쉽고 편할 듯 싶다. 볼락이 날아온다, 날아와. 내 아이스박스는 텅 비었는데 이런 것만 올라오니 도대체 언제 아이스박스를 다 채우겠냐. 끔찍히도 작은 사이즈이다. 또 입질이 들어왔다. 이렇게 입질이 잘 들어오는 것이 자리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자리 이동 중 물때가 고기 잘 잡힐 물대로 바뀐 것인지 일단 이놈 잡아올리고 여기서 10분만 낚시를 더해 본 후 본인이 하던 자리에서 낚시를 해보기로 하자. 이동하며 왔다 갔다 낚시하던 사이 내 자리가 더 좋아졌을지 누가 알겠는가. 여기 이 자리에서의 마지막 캐스팅을 해본다. 마지막 캐스팅이라 꿈과 열정 그리고 영혼을 갈아넣어 어느 때보다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탐색을 해나간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용해 탐색해 보았지만 결국 마지막 캐스팅에는 꽝을 치고 빈 채비만 회수한다. 그렇다면 내 자리로 돌아가 볼까? 철수 시간이 11시에서 12시로 변경되었다. 썰렁한 아이스박스를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했는데 그나마 낚시 시간이 연장되어 약간의 여유가 생긴다.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방생하지 않고 괜찮다라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는 녀석들은 다 킵할 것이다. 본인이 낚시하는 이 자리, 이 정도 힘쓰는 녀석이라면 우리는 이 녀석이 쏨뱅이라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역시나 이 녀석은 쏨뱅이였다. 이 난국의 쏨뱅이도 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트, 철수까지 스퍼트를 올려서 웬만하면 캐스팅 시에 뭐라도 잡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로드가 가벼운 걸 보니 이것은 볼락이 확실한 듯하다. 약간 애매한 사이즈이다. 시간 관계상 이놈 집에 데려가서 애매한지 안 한지 확인이 필요할 듯하다. 마지막 시간 20cm급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나. 로드로 전해지는 이 무게가 이 녀석도 글러먹었다. 작은 놈이 시간도 없는데 멀리 섬으로 가지고 말이야. 일질로 시간 다 허비하게 만드네. 왜 이렇게 작은 것이야. 혼날래 이놈아. 실적 없는 낚시 열심히만 하고 있다. 이래저래 하다 보니 눈 깜짝할 새 시간은 지나서 11시가 되었다. 12시 철수라고 하여 1시간 남은 것이 아니다. 철수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므로 이제 낚시는 40분에서 45분 정도 할 수 있는 시간만 남은 것이다. 18 사이즈는 되는 듯하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20cm급 볼락은 되지 않는다. 이 동네 볼락들 유정의 미라는 것은 아예 모르고 사는 녀석들이다. 히트, 아무런 의미 없는 히트라고나 할까. 얼른 올라와라, 얼른 올라와. 아저씨 시간 없다. 내일 일찍에 달려올 생각만 하지 말고 네가 내게 달려와라, 어서. 그렇다고 날아올 필요까지는 없고 윤녀석아. 손뱅이지만 내가 지금 많이 급한 관계로 너도 우리 집에 가야겠다. 아, 급한데 목줄이 터져버렸네. 금방 쏨뱅이 올리던 중 목줄이 여에 쓸렸나 보다. 현재 시간 11시 20분. 진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젠 볼락이 아니라도 좋다. 씨알 좋은 쏨뱅이도 우리 집에 갈 수 있으니 내 채비 마음껏 물어다오. 무거운 것이 쏨뱅이인 듯하다. 막상 쏨뱅이 낯짝을 보니 우리 집에 데려가기가 싫어진다. 넌 그냥 여기서 살아라. 히트, 또 쏨뱅이일 듯 싶은데. 나름 괜찮은 씨알의 쏨뱅이일 듯 싶다. 쏨뱅이 집에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그닥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아저씨 다음에 오면 꼭 데려갈게. 낚시중 집어등 불빛 가장자리에 간간이 볼락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라이징을 한다. 철수가 코앞인데 이제야 이 포인트에 활성도가 살아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몇 분 안 되는 남은 시간은 오늘 해보지 않았던 리트리브로 볼락을 노려보기로 한다.
입질이 안 들어오네. 그냥 낚시 여기서 접을까? 안 되겠다. 이거 회수하면 낚시 접어야겠다. 기트, 이것들은 꼭 끝내려고 할 때마다 이런다니까. 일단 볼락이 상층부에 피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한 번 더 캐스팅을 해보기로 한다. 캐스팅 후 채비를 침강시키는 것도 없이 캐스팅하자마자 바로 리트리브 돌입. 조금 있으면 배가 올 거다. 아저씨 급하다. 빨리빨리 물고 끝내자. 기트, 오늘의 마지막 녀석. 이놈 힘은 좀 쓰는 듯한데. 마지막 녀석. 간당간당하게 킵이 될 듯한 사이즈이다. 마지막 녀석이라 기념으로 집에 데려가기로 한다. 가져가기가 약간 애매하지만 에잇 몰라, 집에 가는 거다. 현시간 11시 47분부로 낚시를 종료하고 장비 챙겨 배편을 이용해 철수하기로 한다. 감사합니다.